무시무시한 괴물. 어때? 잘 들었겠지? 알겠나? 이 동굴 안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 너희들이 할 임무다, 멍! 네? 거긴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이 있잖아요, 개갱.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필요한 거다, 멍! 미끼라뇨, 개갱. 길피시티에 짜증나는 아이들을 동굴로 유인하는 거다. 괴물이 아이들을 쫓아가면 그때 보물을 훔치면 되는 거지, 멍! 난 역시 천재야, 멍! 우와! 이 지도는 뭐지? 꼭 보물 지도 같아. 그래, 맞단다. 이 지도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보물 지도다, 깨갱! 우린 같이 보물을 찾을 용감한 탐험대원을 모집하고 있지, 깨갱! 우와! 보물 지도라고요? 굉장하다! 이 보물을 찾기만 한다면 다 너희한테 주겠다, 깨갱! 정말요? 그럼! 너희들 탐험대원이 될 테냐, 깨갱? 당연하죠! 저 탐험대원 할래요! 저도요! 진짜 재밌겠다. 어? 던지, 스펑키, 우리 경주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니, 너희들끼리 놀아. 우린 바쁜 몸이라고. 그래, 우린 지금 보물 찾으러 마을 밖 큰 동굴로 가는 중이거든. 마을 밖 동굴로 간다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전혀.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들도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이제 탐험 시작인가요? 빨리 보물 찾고 싶어요. 그럼 당장 출발하자, 깨갱. 아직 멀었어요. 이제 다 왔어, 깨갱. 좀만 더 가면 된다고, 깨갱. 야, 너무 힘들다. 나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번지랑 스펑키는 보물을 찾았나? 왜 소식이 없는 거지? 혹시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가 그 마을 밖 동굴로 가볼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마을 밖 동굴에 간다니? 거기엔 괴물이 있다고? 응. 네? 네? 괴물이라고? 바로 여기가 보물이 있다던 동굴이다, 깨갱. 자, 이럴 시간이 없다고. 새로 들어온 대원들이 앞장서봐, 깨갱. 네. 됐어! 괴물이 아이들을 쫓아나가면 우리가 보물을 훔치는 거야, 깨갱! 벌써부터 기대된다, 깨갱! 저게 뭐지? 찾았다! 찾았어! 보물 상자를 찾았다고! 우와! 우린 이제 부자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어서 빨리 출동해서 스펑키와 번지를 구해야 한다. 네! 당장 출동해서 구해오겠습니다. 그 동굴 괴물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 모두 주의해야 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깨갱? 아, 설마 잡아먹혔나, 깨갱? 뭐야, 어린이 수호대잖아! 일단 숨져, 깨갱! 이게 웬 떡이냐, 깨갱? 수호대도 괴물한테 당하겠지, 깨갱? 번지! 스펑키! 다들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어?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이야! 내지 말고 침착해. 일단 저 괴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 탱탱볼 준비! 준비! 탱탱볼 발사! 발사! 좋아. 이번엔 전기포 공격이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만 멈춰주세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위험하니까 빨리 비켜! 저희 친구한테 그러지 말아요! 나쁜 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난 나쁜 괴물이 아니야! 모두 내 겉모습만 보고 도망가서 친구가 없어. 너희들이 이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래? 뭐, 뭐야? 무서운 괴물 아니었잖아. 겉모습만 무서웠던 거네. 착한 괴물이었어. 그래요. 우리 친구예요. 친구. 우리 이제 친구다. 정말 죄송해요. 겉모습만 보고 나쁜 괴물로 오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야. 그 대신 어른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아, 맞다! 아저씨!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를 유인한 나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내가 나쁜 괴물이라서 너희들을 해칠 줄 알고 그런 건가? 용서할 수 없는 녀석들이구나.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깨갱? 애들도 소대도 다 잡아먹힌 건가, 깨갱? 무슨 소리냐, 깨갱? 나쁜 아저씨들! 벌 받은 거예요! 저 나쁜 아저씨들을 멋지게 혼내주다니. 드래곤 아저씨는 정말 멋진 친구예요. 고마워. 우리 친구가 된 기념으로
내 보물을 선물로 줄게. 우와, 고마워요. 드래곤 아저씨 최고. 그 대신 마을로 가져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줘. 좋아요. 모두들 고마워할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에요. 드래곤 아저씨 최고예요. 번지와 스펑키가 동굴에서 찾아온 보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죠. 번지와 스펑키의 착한 마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메달을 수여합니다. 역시 나누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면 그 못된 아저씨들처럼 될 테니까.